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봄을 맞아서 쇼핑 하울 겸 삶의 질 수직 상승템 겸 꿀템 추천 겸 겸겸겸 제 최애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초반 수집한 물건들 중에서 진짜 잘 쓰고 괜찮은 아이템들 위주로 모아봤고요. 뷰티 패션템 당연히 있고 요새 정말 제가 신경 쓰고 있는 자기관리템, 카메라, 잡지, 소품까지 애정을 듬뿍 담아서 가져왔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또 저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정말 최애템 산요잡티 C1 모델입니다. 제가 처음에 빈티지 카메라 사겠다고 마음먹고 그 유명한 인스타 계정들 있죠? 그 계정들 다 팔로우해놓고 다 알람 설정해놓고 뜨자마자 항상 카메라 들어가서 구경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계정 들어가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떤 색감으로 어떤 화질로 나오는지까지 다 담겨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경하면서 나는 카메라를 살려면 무조건 산요잡티를 사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일단 이 드는 맛, 이렇게 꺾이는 게 레트로 카메라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렇게 셀카도 되고요. 사진으로 찍었을 때 색감이 후지처럼 되게 예쁘게 찍히고 동영상은 또 딱 지글지글한 빈티지로 찍히더라고요. 완전 이렇게 카메라, 동영상, 직관적인 것들이 너무 귀엽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빨다리가 정말 빨리 닳아요. 영상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찍으면 내가 바로 취침, 잠에 들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굳이 또 합리화를 하자면 그거 역시 레트로 감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은 저의 또 요물템 마라람. 제가 진짜 아끼고 있는 데오드란트예요. 요거는 메종 루이 마리 제품이고 모노화라는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 요 제품 소개 앞서서 저는 그 모노화라는 편집샵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거기가 약간 편집샵과 갤러리의 경계에 있는 아주 고급스럽고 하이 퀄리티의 미니멀하고 모던한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들어가서 구경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 나이 때 친구들이 써도 너무 고급스럽고 좋겠는데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른분들한테 선물하기도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요거는 곧 있을 선물 추천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의 쇼핑 하울로 다시 돌아오면 데오드란트가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는데 바르다 보니까 잘못 섞이면 냄새가 더 흉악해진다고 아니면 디자인이 우와 나 완전 데오드란트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예쁘고 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과일이랑 견과류를 손에 들고 숲길을 산책하는 느낌? 굉장히 상쾌하면서도 단향도 살짝 나는 그런 향이에요. 중성적인 향이라서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땀 억제 기능보다는 향이 고급스럽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향 위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저도 운동 가기 전에, 산책 가기 전에 정말 잘 발라주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연작이라는 베이스인데요. 절대 화장 안 뜨게 해주는 템, 청담샵 베이스템 이런 닉네임으로 유명했는데 제가 왜 이걸 이제 입문을 했을까요? 완전 꿀템. 근데 저는 진짜 겨울에는 각 잡고 베이스를 막 3겹 이상 바르고 정말 공들이지 않은 이상 피부는 무조건 뜬다고 봐야 돼서 사실 선크림만 바르거나 아니면 절대 두껍게 화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엄청 복잡하게 할 것도 없이 얘만 바르고 쿠션을 딱 발랐는데 안 뜨는 거예요. 제형은 전형적인 물풀 제형이에요. 가볍게 발리는데 약간 물풀 같은 점성이 살짝 있는 그런 제형이고 자세히 보면 약간 골드 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좋았던 게 이게 딱 안착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서 제가 발라놓은 게 빨리 안 날아가더라고요. 더 나은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올해 정말 주구장창 쓸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타임넘버의 바디미스트. 제가 한번 꽂혀서 최애 브랜드가 생기면 계속 그것만 쓰는 병이 있는데 요새 이 타임넘버 50번 향 여기에 완전 꽂혀서 그냥 이 50번 향 향기 라인으로 다 사드리고 있어요. 1월에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번에 새 상품이 나왔는데 이것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광고를 제외하고도 찐템이라서 또 추천을 하려고 들고 왔어요. 패키지부터 정말 고급스럽지 않아요? 바디미스트라고 하면 패키지가 조금 더 가볍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고급스러운 향수 느낌이라서 선물 추천에 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선물템이고요. 향은 저의 최애 50번 흔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스모키 우디 편백나무 향이에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히노키 향. 제가 사랑에 빠진 히노키 향이고요. 젖은 나무 사이 작은 온천에서 피어나오는 수증기 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딱 뿌리면 정말 그런 느낌이 나고 리추얼할 때 아니면 제 심신을 진정시킬 때 사용하면 좋은 향입니다. 이것도 중성적으로 나온 향이라서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이 쓰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히노키 붙어있으면 무조건 사드리잖아요. 근데 히노키 덕후인 제가 봐도 2만원대 이 정도의 무게감 있는 향수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있는 향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린 50번 솔워터 외에도 11번
11번 윈드스테이, 91번 원더바이브가 있는데요. 윈드스테이는 시트러스 계열의 프레쉬하고 상큼한 숲속 향기라서 특히 요즘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질 때 쿨한 바이브를 가진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것도 성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더바이브는 장미 줄기향인데 개인적으로 핸드크림보다 바디 미스트에서 향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꽃집 들어갔을 때 이제 확 퍼지는 생화가 가득한 향이고요. 이거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 후에 칙칙 뿌려주면 보습도 되고 향도 향수 기준으로 오트 투어렛 정도로 유지가 돼서 요거 하나만 딱 뿌려도 관리 잘한 느낌이라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보고 저도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채찍헤어 특허 성분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 완전 물건 보는 눈 있는 거 아시죠? 패키지, 제품력, 향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데 2만원대라서 무조건 이거다 하고 또 소개를 드립니다. 요거는 풋힐 패치인데요. 우리 또 샌들의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요새 진짜 발 풋패치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제가 계속 관리를 해보니까 꾸준하게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 적당하면서 제품력 괜찮은 꿀템을 또 제가 발굴을 해왔어요. 스티커 형식으로 돼 있어서 양쪽 커버를 떼고 여기 스티커를 떼고 편하게 발에 붙여주면 되는데 요거는 딱 붙였다가 한 2시간 방치를 한 다음에 떼고 그대로 자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귀차니즘이 있다 해도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뒤꿈치 좀 신경 쓰시는 분들 절대 파일로 갈거나 아니면 잡아 뜯지 말고 그냥 촉촉하게 보습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입문템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서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등장하는 저의 외적 자기관리템. 저 은근 뭐 진짜 많이 해요. 요거는 전동 눈썹 정리 칼입니다. 저는 피부가 되게 약한 편이라서 눈썹은 눈썹 칼로 하면 무조건 여기가 빨개지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다 뽑아버리는 편인데 이게 계속 뽑다 보면 모양도 디테일하게 안 잡히고 좀 더 섬세한 작업을 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칼이 좀 필요한데 싶었는데 혜성같이 이 아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날은 양쪽으로 크기가 다르게 돼 있어서 필요한 면적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좋은 거는 일반 눈썹 칼에 비해서 자극이 거의 없어서 하고 나서 빨갛게 올라오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눈썹 뭉친 부분이나 수칠 때 있죠. 그럴 때 약간 사선으로 해놓고 살살 건드려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쓰다가 이렇게 다른 잔털도 정리해주면 괜찮고. 근데 문제가 얘가 MBTI가 E예요. 보실래요? 약간 조금 소란스러워. 그리고 또 이게 건전지로 작동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도 살짝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전자기기 충전할 게 많은데 이것도 충전까지 해야 돼서 써야 되면 좀 귀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건전지가 편해요. 근데 이것도 취향 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름 되기 전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칼 또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은 패션 아이템으로 넘어가는데 짜라란 예쁘죠? 저 이거 스탠드 오일 행사 갔다 받은 가방인데 오늘 주인공은 이 가방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양말이에요. 요게 흰색, 노란색, 보라색 해서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데 제가 요새 약간 양말 유목민이고 양말 잘못 신으면 되게 다리가 굵어져서 어떻게 예쁜 양말이 없나 찾고 있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아이템이에요. 살짝 엠보가 있어서 신었을 때 완전 발목에 딱 붙지 않아요. 저는 근데 얇은 양말 중에 너무 발목에 딱 붙으면 종아리가 너무 부각이 돼서 오히려 다리가 굵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신발이랑 같이 신었을 때 좀 더 내추럴한 느낌을 좋아해서 요게 딱 제가 원하는 바로 그 양말이에요. 흰색은 좀 단품으로 팔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활용도가 좋았고 이런 노란색도 가죽 신발이랑 신으니까 상큼하게 봄맞이로 예쁘더라고요. 모세에서 양말을 사도 한 4-5천원 하잖아요. 그거 대비했을 때 색 괜찮고 디자인 괜찮고 핏 괜찮아서 그 정도면 진짜 괜찮다. 요새 또 양말이랑 샌들도 많이 레이어드 하니까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은 또 제 하울에서 이런 거 하나 빼놓을 수 없죠.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색도 엄청 팝한 컬러고 이게 만져보면 푸들털이에요. 그래서 만지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뭐 딱히 기능 없고 그냥 귀여워서 샀고요. 아니야, 기능이 왜 없어. 여기 에어팟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딱 입을 벌리면 안에 에어팟이 나오는. 그리고 이거 특이한 점은 밑에도 지퍼가 있어요. 그냥 밑을 열고 여기서 바로 충전을 하면 된다. 이것도 나름 킬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하울하면 빠질 수 없는 저의 또 귀염템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들은 책 관련된 아이템들인데요. 제가 책 추천 영상이 요새 뜨다 보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많이 유입이 됐어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반 라이크라는 잡지예요.
저는 취향의 정점에는 잡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반라이크라는 잡지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잡지의 조건을 다 담고 있어서 또 가지고 와봤어요. 어반라이크는 어반북스에서 나온 잡지인데 매번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딥하게 탐구한 사진, 글이 있는 잡지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예전에 룸투어 때 했었죠. 뭐 나이트프루티 이런 브랜드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 집들이 선물해서 소개했었던 지승민의 공기 이런 글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작업하시는 분들의 숨은 스토리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 선물 아이템들도 줍줍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매 호마다 주제가 다 달라지니까 관심 있는 주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완전 감성템. 이거는 북마크가 아니라 북다트이고요. 제가 요새 책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사는 건 진짜 못하겠고 웬만하면 다 빌려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죠? 저 책을 무슨 씹고 뜯고 맛보고 완전 접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또 빌린 책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아이템. 이게 책을 접는 대신 이렇게 딱 꽂아주면 감성의 완성. 꽂혔을 때 느낌도 예쁘고 꽂고 나서도 책이 안 상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디테일이 있는 게 이게 북마크가 아니라 북다트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아니라 이 문장이 좋아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고요. 책 빌려서 읽는 분들 뿐만 아니라 책 아껴서 보는 분들이 사용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북다트까지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 오늘 또 이렇게 삶의 질 수직상승템 겸 쇼핑하울 겸 프리 선물 추천 겸 꿀템들 한번 풀어봤는데 앞으로 각 잡고 다음 주부터 선물 추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